네,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의 여러 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각종 규제를 그래도 완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캘리포니아는 어떻습니까? 네, 오미크론 영향으로 좀 주춤했던 미국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면서 여러 지역 정부들이 지금까지 강화했던 각종 보건,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주셨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15일부터 공공장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델라웨어, 펜실베니아주 등에서도 각종 마스크 규제를 완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일상 회복 지수 또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 애널리틱스와 CNN 비즈니스가 일상 회복 지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0년 2월 말, 즉 팬데믹 대유행 직전의 일상 수준을 100%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당시와 비교해서 우리 일상이 얼마나 그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가까워지는지 분석한 수치인데요. 2020년 4월 57.6%로 바닥을 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말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회복지수가 84%까지 감소하긴 했는데요. 최근 2월 8일 기준으로 다시 90%에 가까워지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별로는 몬태나, 아이다호,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등이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우스 다코다주는 99%라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일상을 거의 회복한 양상입니다. 영화 관람 및 여행 등 미국 소비자들의 여가 활동 역시 늘고 있는데요. 팬데믹의 등장으로 큰 타격을 입은 영화 업계는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박스오피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4억 5천만 달러 수준까지 껑충 뛰었는데요. 팬데믹 이전 2020년 1월에는 2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고요. 팬데믹이 강타했던, 그러니까 지난해 3월 말에는 5천억 달러 수준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습니다. 여행객 규모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의 랜드마크 중 하나죠. 디즈니 파크 앤 리조트를 찾는 손님들도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5가지 사업 영역 중 디즈니 파크 앤 리조트가 포함되는 파크 앤 익스피리언스 분야는 2020년 4분기 매출과 비교해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따라잡았고요. 디즈니랜드는 늘어나는 손님들의 발길에 힘입어서 팬데믹 기간 관람객 감소와 함께 운행을 중단했던 주차장과 공원 간 트램을 오는 2월 23일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외 소매업계에서도 일부 기업들의 매출 상승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2021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대표적인 잡화 브랜드죠. 테피스토리는 해당 시기 순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2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약 18% 증가한 수치고요. 최근 지역 정부들의 잇따른 방역지침 완화 조치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에 이어 미국 최대 식료품 및 소비재 유통기업인 월마트도 직원들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약 16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월마트 직원들 중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매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이 확실하게 위드 코로나 체제로 방향성을 전환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실적도 기대가 된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도 체크해 볼 텐데요.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로 석달 전에 취임했던 파라그 아그라월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서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가 장려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파라그 아그라왈은 한석달 전에 트위터 CEO에서 물러난 잭 도시 공동창업자의 후임이죠. 이분이 이제 둘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트위터는 아그라왈의 공백 기간 중에 CEO를 별도로 다시 채용을 하지 않고 계속 아그라왈과 소통을 이어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아그라왈 CEO는 만 38세로 2011년 트위터에 합류한 다음에 2017년 최고 기술 책임자에 올랐는데요.
트위터는 현재 직원들에게 최대 20주의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측은 직원들이 각 개인의 최적화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권장, 지원하고 있고 전적으로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그라왈은 트위터 내 육아 커뮤니티인 트위터 페어런츠의 핵심 스폰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선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데요. 많은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꾼 기업이죠. 이 메타 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창업자도 딸이 태어나자 두 달씩 휴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또 테니스 스타 세레나 월리엄스의 남편이죠. 레딧의 공동 창업자인 알렉시스 오하니아는 딸이 태어났을 때 4개월간 육아휴직에 들어갔고요. 그는 평소에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 육아휴직의 혜택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실리콘밸리 창업자, CEO급 인사들의 육아휴직을 좀 더 길게 가져가야지 쉴 때 쉬는 문화가 더 뿌리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하면은 스타트업 발굴로 유명한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인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로 알려져 있는 세콰이어가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200억 원 규모로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크립토 펀드 조성에 나섭니다. 지난해 10월 세콰이어 캐피털이 기존의 전통적인 벤처 투자사로부터 좀 벗어나서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하기로 한 뒤에 처음 나온 세부 실행안인데요. 투자처를 가상화폐로 골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보안 플랫폼, 파이어블록 등에 투자했던 기존 펀드와 다르게 세콰이어는 가상화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이더리움의 확장 솔루션 프로젝트로 나온 폴리곤에 투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알프레드 린 세콰이어 캐피탈 파트너는 보유한 암호화폐의 일정한 양을 지분으로 고정하는 식으로 의결권 등 거버넌스 행사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세콰이어 캐피탈이 암호화폐에만 투자하는 건 아닌데요. 이 회사는 최대 9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350억 원에 달하는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투자 회사들의 창업자들이 각자 연관 분야의 스타트업에 투자도 합니다. 또 추가로 4,180억 원 규모, 3.5억 달러의 확장 펀드라는 이름으로 또 펀드를 조성해서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실리콘밸리 기업들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